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4자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군공항 이전은 메가시티 플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복원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계획 속에서 군공항 이전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투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책임 있게 이 4자 협의체 논의가 좀 누가 좀 뜨거운 감자 돌리듯이 막 핑퐁 게임으로 소음 피해 시설을 떠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통합된 메가시티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나가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메가시티 컨셉에서 동남권 신공항으로서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가고 배후 도시와 연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는 코로나19 외에도 제2, 제3의 질병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의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